김 박사님 부탁으로 왔습니다. 말기 암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방문 치료. 진통제나 보내라고 방사선 치료를 거부한다 들었습니다. 육체적으로 견디기 힘드실 텐데요. 그랬더니 왜 말하지 않았나? 언론에 내 병에 대해 흘리지 않았더구만. 그날 아주 작정하고 나를 협박하더니 의사의 양심이 발붕이라도 잡은 거야. 의사의 양심. 그럴 수도 있겠죠. 사실 처음부터 밝힐 생각은 없었습니다. 약점 잡고 협박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. 길오솔량하고는 어떤 관계인가? 자네도 주황동 사고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한 사람인가? 아니요. 저는 그 사고의 피해자가 아닙니다. 오히려 가해자였죠.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. 회장님은 회피하고 싶으시겠지만 자기 학대에 가까운 완벽주의 성향, 더 완벽해지기 위해 일에 집착하는 워커홀릭,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찾아오는 우울증까지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하셨죠. 회사도 가족도. 그래서 무엇을 지키셨나요? 회장님은 지금 한계에 다다른 사람 같아 보입니다. 부탁하신 신경안정제는 마약선진통제와 함께 복용할 경우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으니 따로 처방은 하지 않겠습니다. 전 견디기 힘드시다면 그때 다시 말씀해 주시죠. 최한씨. 소리 보러 왔습니까? 아니요. 최하연 씨 만나러 왔습니다. 내 주치의한테 상담. 부탁할 게 있어서요.